암호화폐를 이용해 대막 거래를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근 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텔레그램과 암호화폐를 이용해 불법 대마 등을 밀반입하고 판매 혹은 투약한 혐의로 42명을 검거했는데요. 그 중에 3명은 구속됐습니다. 또한 재배 중인 생대마 1kg 등 시가 2억 5천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는데요. 검거된 일당 중에 6명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한 이후에 텔레그램 상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해 유통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20대 A씨 등 3명이 구속됐는데요. 나머지 36명은 이들에게 암호화폐를 송금한 뒤에는 이 마약류를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판매책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텔레그램 상에서 국내 마약류 판매 대화방을 개설해서 운영하면서 이 마약류를 전국적으로 유통한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이에 거래소를 압수수색해서 구매자 36명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이후 서울 등지에서 구매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검거된 이들 대부분이 20, 30대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약 95%가 마약류 범죄 초범이었습니다. 암호화폐는 흔적을 남기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를 이용해 젊은 층이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가 생겨서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이에 온라인상에서 암호화폐를 통한 마약류의 유통 사범에 대해서 경찰의 상시 단속도 강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